김종국 씨, 지난번에 그 장혁 나왔을 때 차태현이 네. 김종국과 장혁이 싸우면 장혁한테 걸겠다라고. 예. 이제 돈 많이 잃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. 체급 다르잖아. 아니, 나 체급이 다르고. 체급을 떠나서. 체급 떠나서. 예? 아,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해. 뭐 이렇게 싸움을 시키려고 하냐. 근데 뭐 예전에 뭐 그걸 궁금할 수는 있어요, 사람들이. 스파링 안 해봤지. 궁금하지는 안 해봤지. 스파링 안 해봤지. 안 해봤죠. 근데 이제 체급이 다르고. 이렇게 말하고. 체급도 다르고. 이제 싸움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늘 얘기해요. 싸움은 기술과 이런 건 상관없이 타고나는 거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. 아, 타고난 사람. 그리고 뭐 운동을 싸움군요. 뭐 후천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격이 좋아지면 체력이 좋아 뭐 다 되지만 싸움은 어쨌든 타고나야 됩니다. 기질이 있고 아니, 저기 살아온 스토리가 있고 얘기한 건데, 복싱 얘기한 거야. 근데 형도 복싱 오래 했고 그 장혁 씨는 영상도 되게 많아요.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이거 복싱 형이 이거 왜 들어갔어. 아 이거 봐 이거 봐. 팔이 좀 벗어나지라. 이거 엄청 젊었어. 걔가 하는 거를 섀도우복싱 하는 걸 보거든요. 과연 저게 맞을까 싶어요. 너무 짧네. 너무 자기 안에서 손이 안 나가. 자기 안에서 우리 너무 야 계속 아니 뭐 이해 안 할 수도 아니고 계속 손이 결국 도발을 하네. 아 내가 볼 때는 저게 아 좀 각도가 들어갈 각도가 아닌데 이런 게 없어. 어 이거 좀 원래 뭐 복싱 이게 팔이 너무 원래 연습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때로는 한 번씩 훅 들어가야 되는데 좀 너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아 또 신났다 뭘 하는 건지 뭐 뭔지 알아요 제가 뭐 이게 안 맞잖아요 저는 응원은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손이 굵죠 저는 좀 빡 아니 빡 하다가 보니 깜짝 놀라요 아 저는 일단 저는 스파링을 저는 복싱장 진짜 무조건 스파링 하러 가거든요 합법적으로 주먹을 쓸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헤드기 하고 아 그럼요 저 헤드기 딱 하고 합법적으로 뭐 어느 정도 급더라고요 스파링 아, 저는 관장님하고 해요 관장님이 네, 전부 다 같은 체육관 체중도 높으신 분들하고 하고 그때 우리 또 누가 나와가지고 종국이 형이요? 아 저 저기 알았죠 저기 금메달 땄어요 연기자 하나 있어서 연기자 하나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고 힘도 엄청 세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것 이제 나는 전문적으로 한 것 같진 않은 느낌이 있어서 때리고 아니면 그때도 돌리고 아 정말 때리고 돌리고 안 보면 기억해도. 안 보는 데 착살나. 우리 한번 볼래요? 아니. 그럼 그 친구는 뭐가 돼? 일성 그렇게 저기 꽂아. 아니, 근데 진쯤 턱 좀 넣어줘. 아, 그럼 넣을 수 있죠. 약간 바로 해줄 수 있어. 그러니까 정면에서 툭 치면 돼. 그럼 잘 되지 뭐. 턱이 나요. 턱이 돌리면 쭉쭉 들어가. 여기 가면 되겠는데. 그래. 근데 나도 나을 것 같아. 근데 지난번 저는 복싱. 아, 그 친구한테는 안 돼. 복싱 아니면 화수지. 아, 그 친구 메달을 딴 친구야. 메달이요? 어. 아, 그러니까 아마추어 메달. 아마추어, 아마 복싱하고도 그 복싱이 달라요. 아.